한성대학교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창의융합 교육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으로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지닌 전문인과 공동체 의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 그리고 열린 사고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을 양성합니다. 한성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은 거북이이며 상징나무는 사막송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등껍질 가방을 메고 다니는 귀여운 상상부기는 2020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한성대학교의 마스코트입니다. 우리 대학의 트랙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전공 교육 과정입니다. 트랙제 입학생은 48개 트랙 중 2개 트랙을 선택하여 융합 전공을 이수합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다양한 전공 트랙의 기초 과목들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파악하고 2학년 진학 시 학문 분야와 관계없이 학생의 적성과 진로 설계에 따라 두 개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부터 졸업 전까지 트랙 변경이 가능합니다. 트랙 선택 유형은 두 가지로 첫째, 학문 분야가 전혀 다른 서로 다른 단과대학 간 트랙을 선택하는 유형과 둘째, 학문 분야가 유사한 같은 단과대학 내 또는 같은 학번의 트랙을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우리 대학은 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학문 간 융합교육을 경험하고 심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 과정은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학습을 지원하는 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생의 진로 설계에 따라 융합학습을 확장할 수 있는 융합 모듈 과정, 미래사회 신산업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여러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내 장학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교육장학금과 한성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한성대학교에서는 국내 최초로 교육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교육장학금은 우리 대학만의 특별한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4년 동안 100만 원의 교육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력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훈련성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수강료나 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한성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한성인재장학금은 성적과 비교과 포인트를 모두 합산하여 높은 한성인재 포인트를 받은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실제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교류 학부 파견, 디즈니 인턴십, 단기 어학연수, ICCE, 코트라 이렇게 총 5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성대학교에서는 세계 여러 대학과 함께 교류하며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는 시기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제교류학부 파견 프로그램은 교환 방문 학생 제도로 최대 두 학기 동안 전공 또는 교양 과정을 이수하며 해외 결연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기준 81명의 학생이 파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즈니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디즈니 인턴십은 한성대학교와
미국 자매대학인 플로리다 주립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인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직접 유급 인턴십으로 약 6개월간 근무하는 기회가 주어지며 왕복 항공권의 90% 이상 장학금도 지원됩니다. 또한 본교 12학점을 이수받으며 수업료의 90% 이상의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중 할 수 있는 자매 대학에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정도의 어학 수업 이외에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며 교류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5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한성대학교와 ICCE USA 간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한성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미국 내 회사에서 1년간 인턴십 활동을 하며 인턴십 6개월 경과 후 해당 학기 교내 학점이 인정됩니다. 평가 실적과 여건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6개월간 세계 각국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무역 관련 업무 보조의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진로 취업 준비는 한성 커리어 로드맵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성 커리어 로드맵에서는 다양한 취업 지원팀, 진로 상담센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학년별로 자기 이해와 전공 선택, 심층 진로 탐색, 전공 분야 경력 개발, 사회 진출 준비 단계에 맞춰 적합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HS 진로 발달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 개발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전문 상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적합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 개발 및 취업 준비도에 맞춰 자기 이해 워크숍, 진로 탐색 워크숍, 자기 역량 분석 워크숍, 자기소개서 면접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진로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산업 직무 분야별 현직자와 멘토 멘티 그룹을 이루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취업 창업 프로그램은 IPP, 창업 교육, 창업 프로그램, 창업 동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업 창업 프로그램으로 IPP 사업이 있습니다. IPP 사업은 실무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제도입니다. 실무 경험의 부족,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난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1회당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며 총 2회, 최대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학기 중 기업체로 출근하며 본교 15학점을 이수받을 수 있습니다. IPP 사업의 혜택으로 매월 총 182만 원의 실습 지원금과 실습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학기에 한성 인재 성적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인문 예술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참여 가능하며 2020년 기준 총 누적 인원 수 800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IPP 사업뿐만 아니라 한성대학교에는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창업 교육과 창업 특강, 창업 캠프, 창업 경진대회 등의 각종 창업 프로그램이 있으며 창업 동아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에는 1팀 1실의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며 개인별 창업 장학금과 팀별 아이템 개발비가 지원됩니다.